갈게요. 자, 이거는 시작부터가 평이치 않아요. 모든 단가들이 첫박이 시작을 하잖아요. 첫박이 시작을 합니다. 대개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박을 먹고 들어가요. 네 번째 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벌이 솔코솔 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첫 번에 만약에 시작하면은 어떻게 들리나 보셔요. 백벌이 솔코솔 타 이렇게 들거든요. 이거는 이제 평이하게 시작하는 건데 이거의 본래 시작은 백벌이 솔코솔 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세련미에 있어서 확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백벌이 너무 평이하죠. 솔코솔 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건 백발가가 아니에요. 백발가는 세박을 먹고 벌써 좀 노래가 세련미가 있습니다. 장단도 무지하게 어렵고 편시춘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자, 들어갈게요. 세 박을 먹고 들어갑니다. 네 번째 박에서 시작합니다. 백 근다고 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두를러서 내두름을 갖고 그냥 백발이 솔코솔 다 이렇게 붙여서 해버리면 고수가 아주 그냥 인잔자들 저기 전공 딱 배우는 사람 아니라면 그걸 알아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고수 아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고수의 연조가 여기서 나불어. 백발이 이렇게 쳐버리면 망어거든요. 아니거든요. 백발이 솔코솔 다 이렇게 나와줘. 그냥 나와야 돼. 자동으로 갈게요. 백발이 솔코솔 타 시작. 백발이 솔코솔 타 하나 둘 셋. 백발이 솔코 이것도 네 번째 박스 또 나가. 하나 둘 셋. 백발이 솔코 설레 설레. 그렇죠. 그러니까 설이 열하나 열둘에 나오는 거죠. 열하나에 나와. 그렇죠. 백발이 솔코 이렇게. 그러니까 백발이가 저기 네 다섯 여섯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설이 일곱 여덟, 고가 아홉 열, 또 설이 열하나 열둘, 레 해가지고 그 레는 그 다음 장단에 두 박을 먹고 가야 돼. 그 다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나도 어제 나온 거 그건 이제 세 박제에서 나와야지. 세 박제에서. 왜냐면은 그 전에 것이 두 박까지 먹고 들어갔은 게 세 박제에서 나와야 돼. 이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저기 만만치 않게 녹록지 않게 짜여진 단가예요. 백발이 솔코솔 타 시작. 백발이 솔코솔 타 하나 둘 셋. 백발이 솔코솔레 하나 둘 셋. 백발이 솔코솔레 나도 어제 시작. 나도 어제 청춘일러거거니 청춘일러니가 거시기에서 나와야죠. 일구여덟박에서 청춘일러거거니 그걸 너는 러니 할 때 그 러가 열하나 열둘 니가 또 그 다음 장단에 첫째 박 두째 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첫 번부터 만만치 않아요. 나도 어제 시작.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거거니 청춘이 일곱 여덟 시작. 청춘이 일러거거니 러거거니 러거니 오늘 백발 이제 세 번째 박에서 오늘 백발 한심하다 한심하다 하니 일곱 번째 박 한심하다 그치요. 다가 아홉 번째 박 다시 갈게요. 백발이 솔코솔 타 시작.
백발이 설코 설타. 하나 둘 셋 백발이 설코 설레. 하나 둘 셋 백발이 설코 설레. 나도 어제 청춘 일러 걷니. 나도 어제 청춘 일러 걷니. 오늘 백발 한 시모다. 오늘 백발 한 시모다. 여기서 박전을 치면 큰일 나죠. 그리고 정 어제 청춘 여기가 일곱 여덟 박인데 청춘 일러 건지. 여기 어려우니까 시작. 청춘 일러 건지. 다시 청 춘 일러 러 건지. 시작 러 건지. 한번 더 러 건지. 한번 더 러 건지. 사실은 거기가 어렵거든. 사실은 어려워서 잘 저기 봐야 집어서 거기를 지적을 하셨어. 맞아. 나도 어제 청춘 일러 건지. 시작 나도 어제 청춘 일러 건지. 오늘 백발 한 시모다. 세 번째 박이에요. 오늘 백발 한 시모다. 백발이 설코 설타. 한 번 더. 백발이 설코 설타. 하나 둘 셋 백발이 설코 설레. 하나 둘 셋 백발이 설코 설레. 나도 어제 청춘 일러 걷니. 세 번째 박. 나도 어제 청춘 일러 걷니. 오늘 백발 한 시모다. 오늘 백발 한 시모다. 하나 둘 셋 우산어. 이것도 또 세 번째 가고 네 번째 박에서 하나 둘 셋 우산어. 시작 하나 둘 셋 우산어. 지난해는 지가 아홉 번째 박. 지난해는 시작 지난해는 최경공은. 이것도 또 세 번째 박. 하나 둘 최경공은. 시작 하나 둘 최경공은. 눈물이로구나. 눈물이로구나가 거식이지. 하나 둘 일곱 여덟 박. 눈물이로구나. 시작 눈물이로구나. 보건수고. 세 번째 박. 보건수고. 주풍고건. 주풍고건. 한무제의서롬 이라. 여기까지는 배워야 돼. 한무제의서롬 이라. 서롬 이라. 서롬 이라. 서롬 이라. 서름이라. 그렇죠. 서름이라. 서름이라. 여기까지.
하나 둘 셋 우산노 지난해는 하나 둘 셋 우산노 지난해는 태경공은 눈물이 도구나 봉원수와 춘풍고원 추가 아홉 번째 박 춘풍고원 춘풍고원 한부대의 서름이라 한부대의 서름이라 그치? 나 다시 백발이 설코 설타 하나 둘 셋 백발이 설코 설타 백발이 설코 설레 하나 둘 셋 백발이 설코 정춘길러거거니 세번째 박 나도 어제 정춘길러거니 오늘 백발한 심어다 오늘 백발한 심어다 하나 둘셋 우산어 지난해는 하나 둘 셋 우산 지난해는 하나 둘 재경공 눈물이 도구나 하나 둘 재경공 눈물이 도구나 열하나 열둘에서 구나 구나 봉원수와 세 번째 박 시작 봉원수와 다시 봉원수와 시작 봉원수와 춘풍고원 아홉 번째 박 춘풍고원 한무제의 서름이라 여기서 비로소 합이 나와 한무제의 서름이라가 여기서 찾아줘야 돼 그쵸 여덟 번째 장단에서 무려 여덟 번째 장단에 가야 원방에서 시작이 저기 동에서 시작해 시작 한무제의 서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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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노래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죠? 재장단에서 합이 시작되는 노래가 시작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었고 여덟 장단이 무려 가도록 여덟 장단째에서 덩에서 저기 뭐야 첫 박이 시작되었어요 다 치고 먹고 들어갔어요 첫 번부터 이렇게 가는 장단 그런 이걸 놓쳐버리면은 이거는 북친다고 덤벼도 안 되고 노래할 수도 없는 거야. 장단을 못 모르면 노래해도 안 되고 북쳐친다고 덤벼도 안 돼. 얼마나 이건 나중에 가서 이제 꽁꽁 숨겨놨다가 골려먹으려고 하는 노래예요. 만약에 옛날 같은 풍류방에서 골려먹으려고 북친다고 자꾸 나대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너를 잡아주리라. 내가 오늘은 너 오늘 좀 맞자. 너 좀 맞자. 내가 너 많이 맞았다 아이가. 난 너 좀 맞자. 할 때 이런 거 하는 것이요. 딱 꺼내놨다가. 오늘 백발 한 심어다 시작.
오날 백발 한심하다. 시작 한 번 더. 오날 백발 한심하다. 한 번 더. 오날 백발 한심하다. 다해서 다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구만.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구만. 오날 백발 한심하다. 딱 떨어져. 시작. 오날 백발 한심하다. 뭐지? 뭐가 이상한가? 딱 떨어지네. 허자가 공중에 떠야 되는구나. 그렇지. 허자가 공중에 뜨는 거지. 왜냐면 팔박에서 팔박이 왜냐면 두 개를 먹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팔분음표식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한심허다. 한심허다. 그 말은 맞네. 그게 공중에 뜨는 거예요. 아따 그런 말. 그 전 말은 아무나 못 해요. 왜냐면 봐. 이 한박이 이루어질 때 하나, 두, 이게 하나, 하나. 이게 하나, 하나, 하나. 내려가는 것에서 치면서 올라오는 것을 합쳐야 그게 하나거든. 엄밀하게는. 그러니까 한심허다. 한심허다. 이거거든. 그게 공중에 뜨는 거야. 한심허다. 굿, 굿, 굿. 굿. 말은 정말 아주 잘하고 잘한 말이야. 한심허다. 공중이 떠. 한심허다. 그거는 음악을 알고 오는 소리야. 그러지? 한심허다. 한심허다. 공중에 떠야 돼 그게. 아 진짜. 오랜만에 명언 했어요. 명언. 명언 명언. 아야 참. 그런 말 아무나 못 하네. 알아듣지도 못해. 알아듣지도 못한다고 여기서 그래 보네. 그러면 이제 한번 거기까지만 주고받고 한 다음에 오늘 수업은 여기서 그저 저기 끝내는 것을 어글게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예. 백발이 설코설타. 시작. 백발이 설코설타. 백발이 설코설레. 하나 둘 셋. 백발이 설코 설레. 나도 어제 청춘길로 걷니. 세 번째 박 시작. 나도 어제 청춘길로 걷니. 오늘 백발 한심하다. 세 번째 박. 오늘 백발 한심하다. 네 번째 박 하나 둘 셋. 우산 놓고 지난해는. 하나 둘 셋. 우산 놓고 지난해는. 하나 둘. 태경 공의 눈물이로 오구나. 세 번째 박 하나 둘. 태경 공의 눈물이로 오구나. 폭언 수고와 춤 봉고건. 세 번째 박 폭언 수고와 춤 봉고건. 아한 무지 서롬이라 합해서 아한 무지 서롬이라. 자 여기서 꾀가 하나 생기죠. 요령이 어디서 어떤 박이 죽을 쓰든 매주를 쓰든 어떻게 뒤엮였든 한무지의 서름이라 해서 실타래를 바로 잡아서 꿰버리세요. 한무지의 서름을 합해서 쳐줘버려. 그러면은 어디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게 하나의 묘수요. 거기가 살 길이요. 거기에서는 꼭 찾아줘야 돼. 그것을 덩에 맞춰버려. 그러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해서 어디서 박자를 잊어먹어서 내가 그냥 아차지게 했다. 어떻게 하다가 한무지의 서름에서 덩을 찾아줘. 그 말이 알겠죠?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공수.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